알박기 집회 또는 유령 집회라는 말 들어보셨나요? 주요 관공서 주변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를 한 뒤에 실제로는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. 지난해 신고된 집회는 총 3만 6천여 건이었습니다. 이건데 실제로 집회가 열린 건 2천여 건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. 올해도 1만 7천여 건이 신고가 됐지만 개최된 건 450건뿐입니다. 광주 지역에서 신고된 집회 10건 가운데 9건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. 왜 이런 걸까요? 이렇게 집회 신고가 많은 것은 상대 진영이나 단체 집회를 방해하기 위함입니다. 이 때문에 경찰력 또한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난 2월부터 24시간 전에 철회 신고서를 쓰도록 하고 있는데요. 만약 제출을 하지 않고 유령 집회를 했을 경우에는 내년부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. 벌금도 벌금이지만 다른 사람의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선 안 되겠죠. 카드뉴스였습니다.